사람은 이렇게 총사하면서도 국룰이 되는데 국룰이 되는데 야 그런데 이제 야구하자 야구 야구 어, 좋아 자 내가 마구 던진다 자 간다 180km야 잘 받아 좋아 예 아! 니네 진짜 니네 청소 똑바로 안 해? 야, 청소해. 청소. 여기 해, 여기. 네. 오오이, 아 진짜 추워. 와. 와, 야 맞아 겨울이다. 어 이런 날씨에 야외 청소라니. 아, 아 빨리 하고 들어가자. 쟤는 여기 쓰고 나는 여기 마대지라고. 어, 야 빨리. 집투. 야 뭐해 빨리 청소해. 왔어? 어디 갔었어?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너도 웬일이야? 청소 시간에 청소를 다 하려고 나오고. 청소는 무슨 청춘인데. 청춘? 무슨 청춘이야? 뭔 소리야 디투? 청소나 해 청소. 그래도 빨리 청소해. 들어가자. 빨리 청소하고. 아이 디투 청소하자. 빨리 청소해. 아니 저 비켜. 청춘은 소중해 친구들아. 아이 빨리 끝내 우리 들어가자. 어우 추워 죽겠는데 이러고 있어. 야 얼추 다 한 거 같은데? 어? 어 소피야? 어 소피야 쓰레기 버리러 간 건가? 어 쓰레기 버리러 간다. 어 야야야야 이거 비워야 되지? 버려야 되지? 왜 이거 내가 비울게 내가 알았지? 내가 비울게 소피야! 소피야! 아유 또 저 스키 따라가는 거지? 저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 아유 그 진짜 모른다 못 말려 준비됐지? 그럼 코딱지만한 교실 1분이면 끝나지 후딱 끝내버리자 가자 자 장착! 야 소정아 그래도 우리 물이라도 좀 묻혀야 되는 거 아니야? 대걸레에 물이라도 좀 있어야지 예 방법 있어 야 됐다 아 잘한다 야 역시 청소 잘한다 아 깨끗해 야 끝났다 아 됐다 아 한 38초 만에 끝냈다 먼지 하나 없어 오 걸레질 어떻게 이렇게 잘해? 야 도와 빨리 되게 좋아 야 우와 나는 만화책 동아리 만화책 봐야지 나는 보드게임 동아리 나는 십자수 동아리 회원 모집 함 오 십자수 아무도 안 함? 나 만화책 공 야 십자수 동아리 들어와 너무 재미없어 재미없어 야 너 게 더 재미없어 아 보드게임 엄청 재밌어 이거 오 해볼래? 그럼 야, 우리 다같이 보드게임 동아리 해봐 이거 진짜 재밌어 아 잠깐 하니까 재미없다 나 이제 동아리 탈퇴 나 그럼 이제 명상 동아리 그럼 난 그 이제부터 꽃꽂이 동아리 나 이제부터 자는 동아리 나 작거임 나랑 격파방 격파방 동아리 나 갑자기 파이죠 예 좋아요 예 아 예 에코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요 네 리버브 살짝만 네 아 조금만 더요 예 네, 오토튠 살짝만 깔아주세요. 네, 아,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아, 이거 뭐야? 아, 귀 피나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스피커에 네 목소리 다 나와! 여기 보컬 동아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방송부야 방송부! 오 마수사! 나와! 큰일이네 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거 내려놓고 안녕이라고 아니 그거! 내게 말하지 내려가! 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교복 자율화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정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찬성 측의 유소정입니다. 교복의 자유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학생들도 개성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 있으신가요? 네, 이해 있습니다. 최근 개성 표현이 과열되어 10대들의 명품 소비를 조장한다는 한 리서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리서치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일부 학생들에 의해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일부 학생들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두 교복을 입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자,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영어야 동아리지? 자, 소정아, 너가 장이지? 너가 나와. 야, 이거 토론 동아리 한 다음에 바로 회화야? 영어회화야? 야, 이게 동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냐, 영어. 자, 그럼 영어의 동아리 시작할게. 오케이. 오케이, let's go. How are you? How are you or how old are you? 맨날 수유했으면 좋겠어. 수유이 제일 좋아. 세상은 너무 싫어. 오늘 가방 누가 들 거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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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진짜. 야, 잘 들어. 아, 야. 야, 편의점 갈래 우리? 그래. 나 돈 끝났는데. 돈 있어? 사범님한테 사달라 그러자. 그래 그래. 나도 엄마한테 받은 거 조금 있거든.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늘도 이렇게 날 가두고 있던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왔구만. 가만 있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줄게. 자, 이 개와 늑대의 시간. 난 이 시간이 좋더라고. 나는 과연 개일까? 아니면 한 마리의 늑대일까? 아우! 배고프네. 아, 떡볶이 먹어야지. 와, 깜깜한 거 봐. 와, 벌써 깜깜해졌어. 우리는 별 떠 있을 때 나와서 별 떠 있을 때 들어가네. 그니까 해를 본 지가 오래됐다니까. 와, 별 봐. 많다. 학원 가야지 우리는. 배도 출출한데 편의점 갈까? 편의점? 시간 9분 남았다. 야, 괜찮아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우리 30초 컷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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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준비됐지? 준비됐어. 준비됐지? 준비됐어. 가자 먹자. 맛있겠다. 맛이 들어 있어 보여. 어? 안 매워? 먹어봐. 안 먹었어 아직. 먹어봐 먹어. 야! 오늘 어제보다 좀 매운데? 매워. 아니, 괜찮아. 먹을만해. 그래도 먹을만해. 야, 콜피스, 콜피스. 너 돈 얼마 있어? 나? 나 좀 있나? 나 500원 있는데? 나 200원. 200원? 나 100원 매워, 매워. 100원 부족한데. 됐다! 됐다! 야, 콜피스 먹자, 콜피스. 야, 어디 볼까? 야. 벤트 타면 안 되지, 여기서. 에그, 저렇게 하냐, 게임을. 야. 오늘 아주 내가 돈대로 보여주겠어. 조금만 기다려. 막시 무시무시하네, 오스. 아직은 나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어. 근데 콜피스 얼마더라? 8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너가 돌릴 거야, 내가 돌릴 거야. 내가 돌릴게, 너가 재료 맡아. 알았어. 야, 몇 분 남았어? 7분 40초.
먹자 먹자 먹자. 야, 몇 분 남았어? 야, 1분 20초. 1분 20초. 야, 오늘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지? 야, 나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들고 가.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자. 가자.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여러분, 저희 웃어가 오늘은 인천시 교육청의 청소년 복합 문화 공간 요 다누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이.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맞아요. 저희 웃소가 인천시 교육청 홍보대사인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다누리는 원래 교육감 관사 자리였는데요. 노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018년 취임한 이후로 이 관사 자리를 예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예. 바로 이 다누리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북카페처럼 이용할 수도 있고 보드 게임 카페로도 이용할 수 있고 스튜디오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이니까 예.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인천시 교육청 홍보대사인 만큼 인천시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더 소개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